근데 대표님 댁엔 갑자기 왜 간 거예요? 내가 대표님 댁에 안 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들 뒤통수 좀 치려고요. 그래요? 누구? 예를 들자면 박나로 씨. 내가 왜? 아, 내가 왜요? 혹시 비채원 씨도 우지혜랑 같은 생각인 건가? 내가 수상하다, 뭐 이런 거? 어떨 것 같아요? 비채원 씨가 내 방 뒤졌어요? 어. 하나만 묻죠, 황나루 씨. 너 나 진짜 좋아했니? 뭐지, 이거? 우지이랑 번갈아가면서 공격하는 거예요, 지금? 대답해요. 그래, 좋아했다. 그래요? 그럼 나랑 사귈래? 나로 씨 소원이잖아요. 부잣집 딸 박서연 사귀어서 한몫 잡는 거. 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만약에 사귀었다가 한몫 잡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알게 되면 그때는 어쩔 생각이었어요? 나 뻥 차버리고 다른 먹잇감 구하러 가나? 그래서 뭐 비채원 씨도 우재이랑 같은 말인 거잖아. 다 접고 떠나라! 여기 회사예요. 나로 씨 답지 않게 왜 이래요? 지금 나갖고 놀아요? 나로 씨가 나한테 그런 의도로 접근했다는 거 알고 나 진짜 많이 실망했어요. 나 힘들 때 위로해줬고 도와줬고 좀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했거든. 친구? 친구? 왜 이렇게들 친구를 좋아하실까? 코알라 씨도 그렇고 맘박 씨도 그렇고 내가 왜 니들 친구야? 같은 삼강빌라 살아서? 아니면 비채원 씨처럼 나도 부모한테 버림받은 애라서?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. 그래서 쉽게 믿었는지도 모르지. 이젠 네가 싫지만 밉지만 그래서 더 가엽다. 나로 씨, 잘못한 거 다 밝히고 용서 구하고 떠나요. 아니, 안 떠날 건데. 나 삼강빌라 너무 좋은데? 여기 살 자격 없어요. 떠나.